마태복음 13장 53절로부터 끝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만을 볼 때에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저희들을 가르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보았는가라는 것이 55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누이와 그 가족을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등치가 커서 눈에 잘 띕니다. 뭐 이런 외적인 부분을 먼저 봐요. 그리고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도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이제는 세상의 관점에서 무엇을 보면 안 된다.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16장을 가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실제로 가보면 우리 성경만 읽을 때는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원래 열지파 북왕국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세겜이고 다른 한 군데가 바로 그 단이라는 곳인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그들이 예배 드리는 처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많은 그 상인들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산당을 굉장히 큰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각종 신들을 섬겼던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을 가보니까 정말 베레벨 신상이 다 있어요. 이게 산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다 신상을 다 세워놨는데 뭐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고 신상의 그 형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많은 선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그 유명한 그 고백이죠.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니는 성령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육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목수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요 그 형제는 야고보요 요셉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의 질문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다른 말들을 하는 중에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 것이다. 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놓고서도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죠. 이 같은 장면에서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 4장을 찾아서 가보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 같은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회당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라는 것이 17절로부터 나옵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이제 읽으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며
강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이 말씀을 전하셨던 장면은 마태복음 13장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 4장을 볼 때 예수님이 그 회당에 서서 이사야서를 펼치고 글을 읽으시고 기록된 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는 바로 은혜 해를 전파하는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들어서 바로 이 말씀이 내게 이곳에 이 땅에 임하였고 그가 바로 나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심을 받아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구원,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의 해가 떠올라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의 해가 우리 안에 떠오르면 뭐라 그랬어요? 외양간의 소가 뛰며 춤추며 기뻐한다라고 말했죠. 은혜의 해양이 우리 안에서 떠올라서 기뻐 뛰며 춤추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면서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의미는 능력의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또한 거기에 다른 의미는 뭐냐? 이 생명은 바로 사망에서부터, 죄에서부터, 모든 고통과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메시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은 아버지와 동격, 같은 씨, 같은 능력, 같은 가족,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제 육체로 오신 분이시다. 이래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었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읽어주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 가르침을 들은 자들이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떤 반응이 나타났느냐라는 거죠.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저를 아는데, 저가 목수의 아들인 걸 아는데, 마리아의 아들인 걸 아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과연 나는 어떤 예수를 믿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회당에 나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무리에 예수님이 가서 서서 이 이사야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전하였는데 아무도 이것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이 그 말을 받지 않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이 여겼다. 왜냐하면 그는 육체의 사람인 자기네들이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할 수 있느냐.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의 입으로 풀어서 하는 그 교훈이 기이하다라고 그 지혜가 어디서 왔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제가 여기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보고 제 육체의 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받는다면 그 말씀이 참으로 기이하고 은혜스럽게 푼다. 하지만 내가 저를 아는데 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냐는 내가 받는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 것처럼 당신도 이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저를 잘 알아.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하면서 말씀을 받는다면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아,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한 것은 그 안에 계셨던 성령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또한 우리같이 부족한 자의 안에서 말하는 거나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다면 그 말씀을 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전하게 하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이냐. 우리가 정말 성경을 가리키는 자요? 또는 어떤 사역을 하는 자라면 나는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예수를 가리키는 자이냐. 중요합니다. 25절로부터 보면은 이 엘리야 때의 사람을 말하고 있고 엘리사 때의 사람을 25절부터 2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엘리야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의 과부도 많았지만 단 한 사람 시돈 땅에는 살렙다 한 과부만이 엘리야가 그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또 엘리사 시대에는 많은 문둥병자가 있어도 이방인 중에 나아만 한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만이 깨끗함을 얻었던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의 종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그 가뭄의 때에 식량이 마르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 또 썩어가는 몸을 가졌지만 그것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눈에 합한 자에게 들을 수 있는 자에게 그걸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렙다 과부는 어떤 자였어요?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으면 끝나버릴 양식일지라도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그것을 대접하고 자기는 죽을지언정 그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그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가뭄의 때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있었고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었을 그때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양식이 없었을 때 사렙다 과부만이 양식을 얻었던 이 말씀은 오늘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 기갈이 있고 양식이 없어서 가뭄이 있었던 때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갈은 양식이 없는 기갈이 아니요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소리가 없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우왕좌왕 방황하고 정말 어떤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인가를 몰라서 방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치 홍수가 범람하듯이 말씀의 범람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책이 어마어마합니다. 인터넷에 말씀이 듣고자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CD를 곳곳에 가면은 말씀 CD가 널려져 있고 풍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 말씀의 기근에 놓여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의 기근이 있느냐? 그것은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먹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유함, 은혜의 태양이 떠올라는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넘쳐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이 기근이 심령이 되어진 게 아니라 말씀의 가람이 아니라 풍성함이 넘쳐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서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는 자가 되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엘리사가 만난 나아만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손을 대지도 않았어요. 기도해 주지도 않았어요. 오늘날 병든 자들이 주의종에게 가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한 일은 무엇이냐.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가서 물을 일곱 번 몸을 담갔다가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나서 아니 우리 아람땅에 가면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사실 참 보잘것없는 강이에요. 요단강이. 그리고 분을 낼 때 그의 종이 주의 종이 하라는 일을 그것이 뭐가 큰일이냐 하면서 그를 권했을 때 그가 그 권함을 받고 순종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종해서 자기가 일곱 번 그 물에 잠겼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여섯 번을 잠겼을 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리고 그만 둘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일곱 번 담갔다 일어나라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일곱 번에 담갔다 일어났을 때 마지막에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마음이 급해요. 뭔가 말씀이 임하여도 해보다가 아닌가 봐 포기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주님은 주님의 때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이 정하신 때 완전한 퍼펙트한 그 시점까지 우리가 가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다. 이 문둥병이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병입니까? 문둥병은 살이 썩는 거예요. 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보면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지체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지체야. 마디마디가 지체입니다. 자, 교회가 썩어서 지금 살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씩.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불교로 전향을 하고 캐톨릭으로 가고 신사도로 가고 지금 떨어져 가고 있어요. 썩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둥병은 이 썩어져 죽어져 가고 있고 마디가 끊어져 나가고 있는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에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잔치하는 거에만 좋아요. 배가 꿈을 꿨는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쪽은 아주 좋은 리조트. 근데 그 리조트에 아주 너무나 잘 만들어진 리조트예요. 그리고 수영장의 물은 아주 맑은 물이 있는 수영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다 어디에 있냐면 그 리조트에 있는 식당에 모여 있어요. 그곳에 목사님부터 사모님 모든 성도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주 화려하게 장식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음식은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식당이에요. 거기서 다 모여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하고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계단 매트로 옆으로 딱 돌아서 뒤쪽에는 뭐가 있냐면 요만한 칸들이 쳐진 방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문을 딱 여니까 그 방마다 변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 청소하는 걸 딱 손에 들고 변기를 딱 방마다 하나씩 들어가면서 열고 닦는 거예요. 그 변기가 뭔지 아세요? 각 심령의 방들인 거예요. 그걸 막 닦는 거예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또 꿈을 꿨는데 사과밭에 과수원이에요. 근데 과수원에 사과가 이렇게 너무너무 정말 천국 사과인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정말 귀하게 쓰는데 교인들 전원이 다 그 안에 과수원 안에 있는 집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대화하기에 바쁘고 과수원에 있는 사과를 팔 생각은 아무도 안 해. 그중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전도부에 있어요. 그런데 길에 이 사과밭 과수원을 들어오려면 길이 이렇게 좁은 길이 있어요. 좁은 길로 쭉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는 몰라요. 여기가 과수원이 있는지. 그래서 나아가서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하는 권사님은 길에서 이러고 완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고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을 일로 들어오라는 얘기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 아, 우리가 정말 아무리 좋은 리조트에 있어도 그 깨끗한 물이고 아무리 좋은 과수원에서 정말 실한 과실이 있어도 여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여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고자 하는 생명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즐겁게 신나게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 구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심령이 깨끗해져서 심령의 더러운 것들이 청소가 돼서 그 병기 얼마나 더러워요. 썩은 내가 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그 분비물이 가득한 그 변소가 청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아갈 때는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심령이 청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육적인 것, 이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씻겨져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6절, 18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과 이런 거 우리 다 벗어버렸다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것은 버려서 벗어버렸을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나, 나라는 존재, 내 자아,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 이거는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도도하게 잘난 척하는 걸 교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은 내가 살아있는 상태가 교만이에요. 내 의가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엘리사를 만난 나아만이나 엘리야를 만난 사렙다 가부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 주의 종 앞에 말씀에 순복하고 그것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해 드리는 자세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서 가르치셨을 때 그들의 생각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말씀이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엘리야나 엘리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하였을 때 그들에게는 자기의 영광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육체의 것으로 보고 내가 저를 아는데 하면서 그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는 어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전함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 안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래서 말씀을 가리킨다. 그랬을 때 그 가르침이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깨달음이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배운 것으로 아는 것을 지금 가르치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르치는 본인은 압니다. 아멘. 본인은 알아요.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내가 아는 지식의 내 것을 가르치면 안 돼요. 보내신 이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돼요.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만약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신도 알고 또 듣는 이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성령의 사람이 아직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고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스스로 자기의 것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다. 자, 보내신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은혜의 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올무의 메인 자가 메임에서 풀어지고 갇힌 자가 갇힘이 풀어지고 심령이 갈급한 자가 가람이 없어지고 배고픈 자가 배부름을 얻어지는 역사, 또 자유함을 얻는 역사, 기쁨을 얻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 안에서 일어날 때 그 말씀 안에는 바로 은혜의 해양이 떠오르고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말씀한 엘리사의 그 말 한마디,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일지라도 능력이 역사되어져서 그 나아만 장군을 깨끗하게 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끗함을 받는 역사 안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었던 것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겸손해질 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 말씀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받을 때 우리가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다. 우리 심령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겸손해지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나는 죽고 없어지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육적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무엇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24절의 말씀,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후의 말씀에 있는 짤막한 말씀, 그 안에는 별로 말씀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육의 관점에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겸손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많은 이적과 표적 그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이적과 표적도 보여주지만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것은 비언어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비언어. 무슨 말씀? 행동으로 나타낸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권능, 하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준 것이지만 그것을 비언어로서, 행위로서 나타내 주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단 하나의 메시지는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너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바로 그 영광을 누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이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매일같이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라면 은혜의 해가 우리 심령 속에서 떠오르는 자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여 또한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전파하는 자여. 입으로 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아니 내 삶이 바로 은혜의 태양이 떠오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다
당연히 전파되어 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구원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니까 마태복음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사람들을 부드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내가 먼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역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의 해를 품은 자이냐. 아멘.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자이냐. 그래서 나도 구원을 맛보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맛보게 하는 일을 하는 자이냐. 주님은 단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 그것뿐입니다. 이 구원은 뭐예요? 자유.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고통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모든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 그래서 주어진 것은 평강과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는 누구로 믿고 있느냐. 그냥 예수님을 어떤 그 형상으로 믿어서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공의가 되시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공의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믿고 순종하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